토마스 국제어학원 제이콥입니다. 우리는 섹션 3 첫 번째 질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죠? 미국에서 It is rude to be late to event. 자, 여기서 it은 동그라미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입니다. 우리가 가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무례하다. 근데 무엇이 무례하냐? 바로 to be late, 늦는 것이 무례하다. 그래서 to be late 미주었고 이것이 진짜 주어입니다. 원래 문장은 To be late to event is rude였는데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is을 쓴 겁니다. 그래서 무례하다, 늦는 것은 행사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지각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this is because는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It can cause problems. cause는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for others, 여기서 others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rriving late to a dinner party, 밑줄, could upset the person preparing the meal. 자, 도착하는 것, 늦게, 어디에? 저녁 식사 파티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could upset. 자, upset은 여기서는 이제 망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the person,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는 묶어볼까요? preparing the meal,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즉 초대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It is the same. 그것은 똑같다. In Chinese culture, 중국의 문화에서도 똑같다. The Chinese think, 중국인들은 생각한다. Time is extremely valuable. 시간이 extremely, 우리가 extreme sports에서 많이 들었죠? 극도로 valuable, 가치 있는. 즉, 중국인들은 생각한다. 시간이 매우 가치 있다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y often arrive, 그들은 종종 도착한다. Early, 일찍, for meetings and 회의에 일찍 도착한다. 그리고 apologize for wasting, 사과한다. 늦는 것에 대해, 낭비시키는 것에 대해 other people's time,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if they are late, 만약 그들이 늦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종종 도착한다. 일찍 회의에 그리고 사과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들이 늦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국가죠.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서는 however, 그러나 people have a very different attitude. 매우 다른 attitude, 태도를 have, 가지고 있다. Toward time, toward가 뭐뭐를 향해, 즉 시간을 향해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Host expect, host라고 하는 건 주인이죠. 초대하는 사람, 주인은 expect, 기대한다. Their guests to come late. 그들의 손님이 뭐 할 것을 기대하냐면 to come late, 늦게 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To parties, 파티에. They are unlikely to be prepared. 자, 그들은 unlikely, 미주겠고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뭐뭐 할 가능성이 적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y are unlikely to be prepared. 그러면 be prepared,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준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준비할 것 같지 않다. If guests arrive, 만약 손님들이 도착한다면 right on time, right on time, on time이 정시에, right, 바로, 그러니까 딱 맞춰줄 시간에 정시한다면 그들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즉, 준비되어 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 So, 그래서 it is actually considered. 그것은 실제로는 비동사 플러스 PP 또 나왔죠? consider가 고려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actually, 실제로는 여겨진다. polite, 늦는 것이. 그런데 저 앞에 it이 뜻이 없고 뒤에 보니까 to be late라고 하는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진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겨진다. 공손한 것으로, 예의 바른 것으로, 무엇이요? To be late, 늦는 것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늦는 것이 실제로는 공손한, 즉 예의 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우리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인출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콥이었습니다.